이곳은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는 내리는 지역인 인도의 체라푼지입니다. 이곳 장마기간 4개월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은 대한민국에서 10년 동안 내리는 비의 양보다 많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이 정도면 우산을 들고 어느 정도 한국은 비가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1년에 110cm가 넘게 오니까요. 그런데 이곳 인도 체라푼지의 장마 기간 4개월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은 한국에서 10년 동안 내려야 할 강수량을 넘습니다. 체라푼지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이유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높은 산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1860년 8월부터 1861년 7월까지는 1년 동안 2630cm의 비가 내렸습니다. 단 1년 만에 한국에서 내려야 할 비의 25년치가 내린 거죠. 1995년 6월에는 이틀 동안 한국에서 2년 동안 내려야 하는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날인 7월에 체라푼지에 가봤습니다.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마을로 갑니다. 여기 태국이고 인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2시간 40분을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비행기 타러 오는 게 공항 오는 게 항상 설레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놓칠 것 같고 그래서 막 밤을 항상 뒤척이면서 자요. 불안해가지고. 인도를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만에 돌아갈 줄 몰랐어요. 네, 저번에는 남인도랑 북인도를 갔었는데 남인도는 좀 조용했고 북인도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동인도는 종교가 완전히 달라서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북부는 힌두교였고 엄청 시끄러웠는데 뭐 어차피 인도는 시끄러운 맛으로 가는 거긴 한데 분위기가 얼마나 다를지 좀 궁금해요. 프리페이드 택시를 예매를 했습니다. 되게 조용한데 인도 치고는. Hello. Yes, hotel. One hotel. It's in front of Guwahati station. It's okay. You can drop me there. Name? Hotel ka name? Travelers Hostel by Spirit Adventure. It's in front of station, Guwahati station. 아, 24시간 리셉션이라고 해서 예약을 했는데 물 잠가 버렸는데요. 아, 지금 밤 12시 넘었는데 어디서 자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다들. 싱글룸? 이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혹시나 우리. 아, 이 캐리어를 들고 다니니까 너무 이동이 불편해요. 배낭을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Hello. 그럼 되나? Do you have single room? Single room? How much? 700. 700? Okay, one day please. Thank you. Extra room? No room? No room? No, no, no. Okay. Help. Extra, help, 20 rupees. Dimishtar, Hotel Dimishtar. Dimishtar? Hotel Dimishtar, Coroner 11. Sorry, thank you. Hello. 어? Come help. No, it's okay. Thank you. 아, 여기 비싸 보이는데 비싼 데서 그걸 자고 싶지가 않은데. 체크인 오케이? Hello. Do you have a room? Yes. You're full. Okay. Thank you. Hi. Do you have a room? Yes. How much is it, the cheapest? One person. One person. 3만 원? 아, 돈 아까운데. 응? AC, non-AC? AC. Is it non-AC price? Economy non-AC price. Economy. Executive, AC, yeah? After discount, 2500%. How many person, sir? One person. Executive room? Yes, sir. Executive. Yeah. Including breakfast and GST, sir. Breakfast, including breakfast. Including breakfast and GST, sir. Can I pay by card? Yes, sir. Okay, please. 여기가 오늘 묵을 방입니다. 아, 이 근처에 호스텔 같은 게 5,000원, 7,000원밖에 안 해가지고 좀 33,000원 냈나? 그럼 이 주변 치고는 좀 비싸게 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시설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막 여기저기 뜯어져 있는 데도 있고 막 에어컨은 부서져 있고 그래서 바닥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무섭더라고요.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니까. 그래서 비싼 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습니다. 침대도 필요 없이 두 개나 있네.
어제 예약했던 호스텔로 왔습니다. 4인실 예약했는데 저만 쓰네요. 침대가 없는 거 보니까. 네, 손님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새끼 돈도 안 낸 거 같은데. 오, 씨발, 어디가? 어디가? 죽고가! 돈 안 냈으면, 어? 재빠른데? 아, 씨. 진짜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자다가 물 거 같은데. 사라졌어요. 큰일 났다. 아이씨. 여기는 그래도 체라푼지 지역이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홍수가 났대요. 어제 밤에 비가 조금 왔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벌써 여기는 강 주변에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강이랑 여기랑 한 얼마 안 돼요. 한 100m밖에 안 멀어서. 뭐 종인도도 다를 바가 없네요. 조금 더 친절한 것 같긴 한데 길거리에서 소변 냄새가 많이 나고, 좀 희한한 거는 소변 냄새인데 꿀 냄새가 좀 나요. 달콤한 소변 냄새? 그렇다고 먹겠다는 건 아니고. 어, 이거 봄이 곳인데? 어째서 요원님이 여기에. How much is it? 10 rupees. Okay, thank you. 아, 오늘 체감 온도가 42도인가 그렇거든요. 아, 얼큼 얼큼 못 살아요, 진짜. 맛있다. 170원짜리인데 맛있어요. 순디 때는 얼마 주고 먹었지? 그건 진짜 맛없었는데. 역시 아이스크림은 공장에서 만들어야 돼. 홍수가 오긴 왔었나봐요. 도로가 잠겼네. 아, 한 시간 걸렸는데 죽을 것 같아요. 체감 온도 40도 없던데. 오토바이가 타고 다녀야지. 이게 모모인데 만두랑 똑같이 생겼어. 여기 빨간 걸 찍어 먹으면 너무 매워요. 아, 볶음밥을 이만한데 우린요리 한 게 안 돼. 다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혹시나 다 못 먹었습니다. 오늘은 호스텔에서 좀 쉬어야겠어요. 하루 종일 걸어다녔더니 벌써 힘이 다 빠졌어. 원래는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체라푼지라는 마을로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그 가운데 있는 실롱이라는 데 먼저 들려야 됩니다. 네. No, it's expensive. 2000 is expensive. 15? Take my number if you want. Call me. I don't know the price, but. No, 1500. Fix. It is expensive as well. Last price. Okay, last price. Bye bye. 10,000. Huh? 10,000. Okay, let me walk 5 minutes and I will come back. 가하. Okay, 일단 최고가가 1000이에요. 제일 비싸요, 1000이에요. 실롱에 도착했습니다. 13? 13 now you only dropping? Only dropping. 어. We give 2,500. 여기는 관광지 근처라서 그런지 호객이 좀 심하네요. 거짓말도 좀 심하고. 여기서 하루 잤다가 가려고요. 밥도 좀 먹고. 유심이 없는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호텔도 예약을 안 했어요.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2만원 이하면 그냥 웬만하면 자려고.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Pineapple? Yes. How much? 20. What is this? Sugar? Blah. No taxi, no taxi. 뭐 하얀 가루를 뿌려줬어요. 뭐지? 독약인가? 여긴 열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Do you have a room? Yes. Which is the cheapest? We have a twin bed, two separate single bed is there. Uh-huh. Which is 4,500 plus GST. 4,500. So between what rate you are looking at? It's okay, thank you. I can give you some discount. Huh? I can give you some discount. Anyway, it is more than 3,000, right? 4,000. Okay, thank you. 아, 차차차 못 찾아서 그냥 오토바이 타고 버스 정류장 가기로 했어요. 키가 되겠지. 로찌라고 적혀 있는데 방이 있을런지 모르겠네. How much? 500. 500. Okay, 500. Okay.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컨디션은 아닌데. 오케이, 컴인.
किचन बाथरूम बाथरूम टू लेफ्ट टू लेफ्ट आ ओके शाउल टू लेफ्ट ओके ओके 지석이 괜찮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게 아니면 선택지가 없어서 이거 좀 침대 아니야? 엄청 딱딱해 여기 구멍도 뚫려있네 옆집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 덥다 힘들다 이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다녀가지고 더 힘들어요 원래는 이 일본하고 태국만 가려고 했는데 무슨 팔자인지 인도까지 와버려가지고 옷걸이가 한 10개 정도 있고 바로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선풍기 야, 뭘 했길래 여기다 타 들어갔어? 여기다 담배방을 했나? 어, 뭐야 이거는 내 방은 왜 이런 게 있냐 바퀴랑 너무 뚫려 있어요 오래전에 수명이 다한 TV 이불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네요 나 가방 내려놓고 밥부터 먹으러 갈게요 담배꽁초도 있네 최진식입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골마을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시원해요 그 구하티 있었을 때는 엄청 더웠거든요. 잘 때 특히 더워가지고 제가 원래 더워도 옷을 다 입고 자는데 보통을 벗고 잤어요. 그래도 막 덥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불 덮고 자도 추울 만큼 밤에는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지금도 꽤 선선합니다. 패딩 입고 있는 아저씨도 있네. 근데 음식점은 잘 없고 인도는 항상 보면 옷 가게가 많아요. 가게 아니면 과일들 길 잃으면 큰일이거든요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아 일로 나오니까 사람이 좀 많네 그 호텔 앞에 비좁은 데가 중심지가 아니었구나 오랜만에 피자 먹으러 왔습니다 BBQ 피자 시켰어요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되게 바닥만 간이 엄청 세고 토마토 소스가 안 익었어요 토마토 소스 맛이 엄청 세 먹다 보면 적응 되겠죠? 배가 부른 건 아닌데 다 못 먹겠어요 일본이랑 태국이 음식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입맛을 높여놨는지 음식이 이제 입에 잘 안 맞아요 저번에 왔을 때는 인도 음식 다 맛있었는데 아직 몸이 인도에 적응을 못했나봐요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현타가 온지 모르겠어요 구와하티에서 너무 더워서 열사병을 얻었는지 아, 왜 이러지? 사람 자꾸 멍하게 되고 힘이 없어요 샤워를 하러 들어왔는데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여있는 물로 샤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샤워를 안 하는 것만 못할 것 같아서 세수만 하려고요. 쉽지 않네. 아니 씻고 여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누가 이렇게 그냥 덜컥 열고 와가지고 여기 앉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놈이지? 갑자기 어떻게 들어온 거지? 싶었는데 막 그냥 막 원래 알던 사람인 것처럼 미친 놈인 줄 알았어요. 막 청산 유수처럼 저한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무서웠는데 막 말하고 행동하는 게 막 개이 같더라고요. 저한테 막 볼 비비면서 막 인사하려고 하고 막 제 무릎을 자꾸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 방이다 나가줬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한 세네 번 하니까 그제서야 나가더라고요. 저 다른 방을 막 들렀다가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방을 원래 알던 사람 자기 방인 것처럼 막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름 돋아가지고 와 방 밑에 아까 안전고 났었는데 지금 잠궈 났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한 거지? 호텔 주인이 알려줬나? 진짜 개소름이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 나가더라고. 막 계속 이래요. 아, 어제 밤에 그 개이가 어떻게 내가 이 방에 있는 줄 알고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호텔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았을 것 같고, 할아버지도 괜히 뭐 그런 거 협조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 어떻게 들어왔는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저 구멍을 보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저 구멍 밖에서 보니까 안에 누가 있는지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옳았구나 하고서. 그냥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진짜 개시컵했어요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길래 근데 버스가 있는지 몰라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버스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헬로? 체라푼지 버스?
택시? 버스 택시? 택시 Only 택시? Only 택시? 아 오케이 땡큐 어색하네요 어체라푼지 버스? Here? 요건가? 뭘 저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가 버스 터미널인 것 같아요 인공폭포도 있네 하도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얘네는 물 누수도 클래스가 달라요 잘 때도 새벽에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빗소리가 엄청 잘 들렸는데 헬로 체라푼지 버스? 체라푼지 버스 아 어딨냐고 춤추지 말고 씨. 체라푼지 버스? 야, 뭐야? 세라분지 몇 위? 수모! 야. 어? I want, what is it? Pineapple? Can I sort the gun? 20, 20, right? 20. It's okay, it's my treat. Oh, no, no, I will pay. I will p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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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ait, wait. Okay. 여기가 시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운전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는 그쳤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얕은 비가 내려요 이 아주머니 친척집에서 재워준다고 해가지고 물론 돈 내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타워 가려고 합니다 This is the main market Main market? Yes, main market. I cannot see anything It's too foggy Yeah. How can? That's why. How the drivers drive? Yeah, heavy trip. No? Is it foggy every day? No, during monsoon. During monsoon. Yeah. Yeah, yeah. 여기도 물이 차 있어. 뜨거운데 차. 네, 호텔, right? Yeah, yeah. Okay, see you later. Okay. See you, Destiny. Bye. 이게 비도 아니고 이게 뭐라 그랬지? Hello. One minute, I'll just get it. Okay, okay, it's okay. I'm looking for the cheapest room here. Yes. That is too big for me. Yes, yes, sir. And we don't have electricity backup also. Sometimes, no, they used to cut the power. I got it. Because it's heavy rain, no, sir? Uh-huh. Sometimes it's heavy rain. And so it happens often? Oh, yeah. Like how many times in a day? No, sir, it depends. Sometimes only once. Sometimes twice. Sometimes thrice. Is the problem. No, it's okay. It's okay. Yeah. Yes, this is enough. Actually, too many beds, but yes. it is cheaper, right? Yes, so it is okay. $1,500. Yes, it's okay. I want to use this room. You want to use this room? You know, sir, monsoon, no? It's raining, no? Every time it's raining. I know. That's why the rooms are a little damp, and that's why I keep this to dry the room. Can you put it here? No, you keep for some time, sir. Uh-huh. Because I have to keep in all rooms. Okay, got it. You keep for some time, no problem, sir. Uh-huh. But please don't close the door. This is carbon monoxide. This is not a. Yes, I can die today. Yes. Okay. Okay. You can die of suffocation if you close the door. Okay, I'm gonna open it. Yes. And this room, please. 1,500. For how many days you're going to stay, sir? One day, but it can be longer. Yes, okay. You're from which country, sir? I'm from South Korea. Oh, so nice, South Korea. Do you want tea, sir? No, it's okay. Yeah. 따뜻하다. 오싹오싹하네요. 문 닫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근데 좀 비싸네 여기가 다 물가가 시설은 엄청 깔끔하다 다시 시내로 밥 먹으러 갑니다 Hi, can you call a taxi please? You want a taxi? Mm-hmm. Where you want to go, sir?
City center, downtown. To eat something. You want to eat it? Or you want to order also? We can. I want to look around and eat. He can drop you there. Mm-hmm. He'll just drop you there. You want only dropping. Mm-hmm. Or he has to pick you also. No, I will come back after 2-3 hours with another taxi. Another taxi. Mm-hmm. Okay, he'll drop you. Mm-hmm. You just pay him, he'll drop you. Okay, how much should I pay? $150. Okay. Is that okay for you? Okay. Yes. So when coming from the downtown, how much should I pay for a taxi? How much you paid just now? I didn't pay. The other woman paid for me. Okay. So I don't know the price. Okay. 30 is okay, right? 30 is okay. Mm-hmm. He will show you how to catch the sharing taxi. Okay, yes. Let's go. He will drop you there. Wait, he will take out the card and he'll call. Just sit, sir. Okay, thank you. So is there any special food for Cherrapunji area? Khasi food. Yeah. Our tribe food. Your traditional food. Yes, traditional Khasi food. Mm. The city center is very small, right? Yes, sir. Mm. I'm wondering where you want to go. I don't know. I have no idea. Because I want to see the lifestyle of Cherrapunji people. Like, they have their traditional umbrella, you know? Yes, sir. What yes, is it? Knop. Oh, yes, knop, knop. And I wanted to visit the waterfall, but it's because it is foggy right now, monsoon, yeah, so I cannot see anything. Yes. Maybe you can try tomorrow. Tomorrow? If there is less rain. Tomorrow. Do you think it's gonna be start tomorrow? Let me see the prediction. Okay. Yes, we need to believe science. It is saying that it's gonna be rain for 100%. Then it will rain, sir. Obviously. For 1 week. Yes, sir, then it will rain. Mm-hmm. Sometimes it stops in between. In between. Yes. I have a question. Like, these days people do not use knop. Yes. They use umbrella. Umbrella. Ah. Who use knop? Nobody? A few people, they still use them. Like old people? Maybe. My workers, my helpers, they when they wash the veranda, when they wash outside, they use it. Because they need two hands. Yes, sir. He's ready. Okay. Thank you.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Christine. Christine? Yes. My name is Jero. Jero. See you again, Christine. Thank you, yes, sir.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택시비를 주고 가기로 했어요. Thank you. Here is the most close market in this village. This is so familiar. Now it's a little bit of rain, but it's very dark. It's so dark.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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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And I want to ask the price. Hi, homestay? Yeah, how many of you? One, just one person. One me. Person? No, I want to ask the price. How much is it? On is tonight? Uh-huh. One night? You're from? South Korea. $1,200. Okay, thank you. No, maybe tomorrow or the day after tomorrow. Maybe tomorrow I can come back. Now where will you stay? Heritage View Inn. You know? Heritage View Inn. Today I'm staying there. Oh, yeah, staying there. Maybe I can. How much you stay there? 1,000. Thank you. Okay, I will give you the rate if you want. Okay, I'll give you 1,000. Okay, maybe I can come back tomorrow. Tomorrow Saturday? Yes, yes. Or tomorrow Saturday to full. Okay. Thank you. Okay. If today is okay. 항상 이런 식이에요. 혹시나 내일 머무를까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항상 스페셜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고 해요. 나라는 왜 물어봐요? 나라 물어보더니 한 5초간 생각해보더니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그게 좀 스트레스예요. 계속 알면서도 덤탱이 맞아야 되는 거. 이게 이 나라의 편의점입니다. 여기는 ABC 마트.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가늠이 안 돼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한눈에 좀 봐야지 아 저기에 뭐가 있고 그게 보일 텐데 다 안개밖에 없어서 비가 안 오는 걸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지금이 7월인데 7월 한국은 한 습도가 장마철에도 한 80% 정도 된대요. 계속 비만 내려도 80%라는데 여기는 7월 평균 습도가 96%래요. 이 정도면 거의 물속에 얼굴 박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막 선선해가지고 이렇게 고도가 높아서 그렇게 막 습하다 느끼는 말 안 들어요. 찝찝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지금은 잠깐 비가 그쳐서 그렇게 막 걸어다니기 힘들지 않은데 조금만 있으면 또 비가 엄청 오겠죠. 거의 우기 때만 몰아서 내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한 200mm씩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14,000mm가 돼요. 여기는 학교라고 합니다. 저기 운동장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 축구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겠는데? 옛날에 살던 집인가봐요. 이 집은 뭐 인위적으로 저렇게 식물을 설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지역 사람들은 일부러 저렇게 슬레이트 지붕 위에다가 식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비가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는데 슬레이트에 계속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은 밤낮으로 엄청 시끄러우니까 그 소리를 줄이려고 식물 같은 거, 이끼 같은 거를 지붕에 키운대요. 조금씩 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빨래가 안 마를 것 같은데 다들 저렇게 빨래를 널어놓더라고요. 습도가 96%인데 지금도 계속 보슬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럼 빨래가 뭐 마르나? 집 안에 걸어놓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제가 모르는 뭔 비밀이 있을까요? 레스토랑? Yes. 아, 오케이. 내가 살면서 본 레스토랑 중에 제일 다른 거. 이 메뉴입니다. Can I get a chicken fried rice? Yeah. And do you have a Pepsi? No, I didn't have Pepsi. We didn't have big one. Only normal water. Normal water? Yeah, that's okay. Half liter or you want a full plate? Full please. Okay. 130루피짜리 식사입니다. 콜라 안 판다길래 옆에 편의점 가서 사왔어요. 편의점이라 기하기 좀 뭐 그렇고 구멍가게 가서 사왔습니다. 이게 뭐지? 고추장 같은 건가? 아 잠깐 밥만 먹고 왔는데 또 비가 오네. 비가 한꺼번에 엄청 많이 온다기보다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와서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마을이 된 것 같아요. 마을 시내가 이게 전부이긴 한데 미용실도 있고 뭐 약국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어요. 여기가 이 마을의 유일한 쇼핑센터 같거든요. 쇼핑센터라고 적혀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변은 10루피, 소변은 5루피라고 적혀있네요. No coin, it's okay. Thank you. 와. 이게 화장실이에요. 그냥 여기 홈에다가 싸라는 건가? 뷰는 나이스하네요. Thank you. 이 마을은 거의 10분에 한 번씩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비 와도 그냥 미국인, 영국인들처럼 비 맞으면서 걸어다닐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빠짐없이 우산 쓰고 우비 입고 다 그러네요. 그건 되게 의외예요. 당연히 비 맞고 다닐 줄 알았는데. 저게 인도에서 가장 긴 폭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300m짜리. 앉아있을 데가 없어요. 다 땅바닥이 젖어있어가지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빨래가 바르나? 이렇게 하면. Are you working? What are you doing here? Sending.
Can I go there? 어. 오씨, 대가리 깨지는 거 아니야? 우야. 오. 오, nice, nice view. There are so many friends. Oh, your friend is there. Yes. Hello. Hello. They ignore me. No. Kidding, kidding. How old are you? Me. I'm 14. 14. Yeah, ah, I'm double. I'm 27, 28. Yeah. Oh. Be careful. Your family? Yes. Oh. Yeah.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Yeah! I'm from Korea. 바퀴벌레가 있네. 날씨가 좀 어두워져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어김없이 벌레는 꼭 있고 날씨가 많이 추워요. 여기 해발고도가 높다 보니까. 막 전에 구아티 있을 때는 쪄 죽을 것 같더니만 여기는 긴팔 긴바지 입고는 안 입고는 못 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밖에 비가 엄청 와요. 그래서 밖에 한번 나가볼까 하는데 조금 이따 나가보려고요. 습도가 100%입니다. 1시간 뒤에는 99%, 그 다음 99%, 그 다음 99%, 그 다음 100% 계속 이래가지고 옷을 아까부터 입고 있었거든요. 그 밖에 나가다 들어온 지 한 3시간은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옷이 안 말랐어요. 옷이 계속 시원한데 계속 좀 축축한 느낌이에요. 습도 100%면은 체온으로 이게 옷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리는 비가 대한민국에서 한 달 동안 내리는 비랑 맞먹습니다. 100mm가 넘어요. 근데 이게 매일 온다니까 이렇게. 이 마을에 비가 엄청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물 걱정을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식물들이 물을 제대로 흡수하고 보관하지를 못해서 비가 엄청 많이 내려도 그게 다 지하로 그냥 내려가 버린대요. 그래서 여기가 물 부족 마을이라서 오히려 마을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식수를 얻어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체라푼지에는 카시족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좀 희한하게 살아요.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막내딸이 승계받는다고 합니다. 우린 대부분 장남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내딸이 다 승계를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 장남이 나이든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막내딸이 나이든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딸이 없으면은 입양을 해서 입양을 한 딸한테 모든 재산을 넘겨준대요. 마을이 진짜 휑해요. 뭐 밤에라도 볼거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사는 주민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아까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막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됐대요. 그래서 제가 막 예상한 만큼 비가 엄청 미친듯이 내리진 않았지만 제가 떠나고 나서부터는 또 엄청 비가 더 오겠죠.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비가 진짜 하루 왼종일 내렸어요. 모슬비도 그렇고 밥 먹고 오면 또 비 내리고 있고 지금도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소리 들리다시피 습도도 계속 99% 아니면 100%였고 여튼 신기한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체라푼지 여행을 마치고 다음 나라로 갑니다.